안녕하세요. 오늘은 유튜브에서 썸네일 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네일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 앱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좀 쉽게 만드는 앱의 한 종류인 멸치라는 게 있습니다. 멸치. 당연히 바다에서 나는 멸치가 아니에요. 멸치라는 썸네일이라든지 오프닝, 클로징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만드는 앱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용하는 것은 키네마스터를 제가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키네마스터에서도 손쉽게 썸네일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멸치에 보시면은 멸치는 썸네일을 만들기는 만드는데, 그, 딱 정해진 틀만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에 내가 독창적으로 어떻게 재미있는 이미지를 디자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여기는 딱그 틀에, 맞는 틀에 글씨든지 이미지든지 넣기만 하면 바로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초보자들은 굉장히 쓰기가 편리합니다. 예, 그럼 우선 멸치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멸치 앱은 요겁니다. 예. 실행하겠습니다. 실행해 보시면은 밑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SNS 있죠. SNS. 요거를 터치합니다. 터치해 보시면은, 위에 메뉴가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대해서 좀 많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유튜브 한번 해볼게요. 터치하시면은 유튜브에서도 썸네일 만들기, 뭐 범퍼 영상 뭐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오프닝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썸네일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터치하겠습니다. 썸네일을요. 터치하시면은 여기 뭐쭉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본인이 마음에 드는 썸네일을 한번 터치해가지고 여기서는 그냥 글씨만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해줍니다. 이 가운데에서 뭐 유럽 여행을 한번 골라볼게요. 요겁니다. 한번 골라볼게요. 자, 터치합니다. 유럽 여행에 대한 썸네일을 지금 만듭니다. 터치. 자, 터치하면 요 앞에 위에 보이는 모양이 이렇습니다. 요런 디자인을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미지 만들기 있죠. 이미지 만들기. 터치합니다. 이미지 만들기를 터치합니다. 터치하시면, 자, 보시면, 위에 1번, 예. 1번은 그 당연히 배경화면이겠죠. 1번. 1번 요겁니다. 예. 저는 배경사진을 제 얼굴을 넣습니다. 자, 두 번째, 2번 여기 있죠. 2번. 예. 2번 요거는, 여기 보면 여기 2번 요겁니다. 유럽 여행이라는 글씨입니다. 이걸 터치하셔가지고, 밑에 글 쓰면 됩니다. 예. 글 쓰면은 저는 동유럽을 할게요. 동유럽 여행 뭐 일부라 일부 이걸 하면 되겠죠. 등록합니다. 완료를 하겠습니다. 완료. 예. 완료를 누르면은 이렇게 하면 돼. 입력하지 않은 문구가 있는데 그래도 만들어 볼까요 합니다. 그냥 확인하면 됩니다. 예,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하면은 곧 이미지가 제작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여기서 확인하면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지금 제작 중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게 지금 제가 여기에 멸치에서 썸네일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건 시간이 좀 한참 걸립니다. 예. 기다리면 나중에 다 됩니다. 예. 이번에는 키네마스터에서 썸네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네마스터에서는 제가 디자인을 내 마음대로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키네마스터도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배워보면 금방 배울 수 있을 겁니다. 앱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터치하겠습니다. 실행합니다.
키네마스터를 실행하면은 자동적으로 화면이 옆으로 가로로 됩니다. 가로 되면 여기서 플러스 더하기, 요거를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하면은 그 화면 비율을 선택합니다. 16대 9입니다. 아, 요 화면이 키네마스터에서 편집하는 메인 화면입니다. 저는 여기서 우선 테두리하고 바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 전에 저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만들려면 우선 미디어를 터치합니다. 미디어를 눌러서 테두리 화면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 화면은 저는 편의상 단색 배경을 터치하겠습니다. 요겁니다. 단색 배경 터치하셔서 요 밑에 보면 단색 배경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에 요거를 터치하겠습니다. 약간 그라디에이션 있는 요거입니다. 그림을 가져오겠습니다. 현재 가져왔습니다. 위에 있는 체크를 터치합니다. 편집선을 앞에 갖다 놓고요. 이 상태에서 다음은 흰색 바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그 다음에는 위에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터치합니다. 여기서 단색 배경 터치합니다. 여기서 저는 흰색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터치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들어오셨으면 체크하시고요. 터치합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은 우선에 배경은 이렇게 그림 그라디에이션 그림이 이렇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요 바탕 요 색영을 가지고 바탕은 흰색을 가져왔습니다. 그럼 흰색을 이렇게 더 키우면 됩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요 그림이 그림 요게 테두리가 됩니다. 이때는 이 안에 있는 사각 그림을 터치하셔도 되고, 여기 보면 트랙에 있는 클립, 요흰 클립 요거를 터치해야 됩니다. 자, 터치합니다. 하면 이렇게 확대되도록 나옵니다. 확대. 여기서 요거를 누르셔가지고, 화살표 누르셔가지고, 손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확대를 합니다. 그대로 확대합니다. 상하 크기는 좌우와 다릅니다. 그러면 상하 크기 요거를 좀 줄이겠습니다. 줄이겠습니다. 줄이는 방법은 거기에 옆에 있는 메뉴를 올려보면은 요 중간에 크롭이랍니다. 크롭. 요거를 터치합니다. 크롭은 그야말로 자르는 겁니다. 흰 사각형을 좀 자른다 이 말입니다. 자, 자르겠습니다. 위에서 약간요. 왜냐하면 좌우 상하 테두리를 폭을 갖게 하기 위해서요. 우선에 위에 거를 약간 좀 자르겠습니다. 눌러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하면 잘라집니다. 약간 아, 요 정도로 한 맞다 요 정도 보고요. 밑에도 약간 좀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터치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했으면은 이제 가 모서리가 테두리가 되고요. 중간에 있는 여기 흰색이 바탕색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테두리 한개 완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글씨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글씨도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레이어 터치하셔가지고 요게 T 텍스트 요거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글씨 쓸수 있도록 나옵니다. 여기서 터치하셔가지고 글을 쓰면 됩니다. 우선에 스마트폰이라고 예, 답변하시고 확인하면 됩니다. 확인하시고 확인하십시오. 확인하면은 위에 글씨가 나옵니다. 글씨가. 글씨를 약간 좀 키우겠습니다.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정도 해가지고 다음에는 글씨체를 바꾸겠습니다. 글씨체는 요겁니다. A에 요겁니다. 터치합니다. 여기서 한국어입니다. 한국어. 한국어입니다. 한국어를 터치하셔가지고 쭉 내리면은 이런 글씨 쓸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두꺼운 체가 좋습니다. 티몬 몬소리체를 제가 자주 씁니다. 두꺼우니까, 예, 요겁니다, 요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런 글씨체가 없으면은 다운을 받습니다.
받는 장소는 여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키네마시타 SS 스토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를 터치하시면은 관련 폰트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어 선택한 상태에서요. 보시면은 쭉 보면 다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를 다운받으실 때는 이거를, 만약 이거를 다운받고 싶으면은 터치하셔가지고, 저는 이미 이걸 다운을 받았기 때문에 설치되면 나옵니다. 이게 다운 안 받으신 분들은 여기에 다운받기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다운을 다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는 무료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팀원 몸소리체를 터치하겠습니다. 하시면은 오른쪽에는 체크 하면은 여기에 방금 그 글씨체가 팀원 몸소리체로 바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흰색 바탕에 흰색 글씨니까 잘안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글씨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요겁니다. 터치하셔가지고 저는 주황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주황색으로. 주황색으로 해볼게요. 체크. 다 하셨으면 체크합니다. 체크하면 주황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글씨를 약간 비스듬하게 하겠습니다. 비스듬하게 하면은 더좀 재밌겠죠. 그때는요, 요 화살표 요거를 누르셔가지고 누른 상태에서 약간 돌리면 됩니다. 돌리고 이제 옮기겠습니다. 체크하시고요. 체크 누르시고. 옮길 때도 요거를 한번 터치하셔가지고, 누른 상태로 이렇게 옮기면 됩니다. 옮겼습니다. 글씨를 또 하나 더 쓰겠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유튜브라고 유튜브를 또 쓰겠습니다. 이때도 이제 이거를 레이어를 누르셔가지고 써도 되지만은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는 방금 쓴 글자를 복제를 합니다. 복제. 복제를 할 경우에는 이걸 터치하셔가지고요. 터치 상태에서 왼쪽에 보시면은 점 3개가 있습니다. 요거를 더보기를 터치하십시오. 하시면은 복제가 있습니다. 복제가. 복제를 터치하십시오. 그러면 같은 여기가 한 밑에 보시면 타임라인에 한개 복제되었습니다. 요겁니다. 요게 지금 복제된 겁니다. 그러면 요거를 터치하시고 터치하셔가지고 요거를 옆으로 딱 옮기면 나옵니다. 똑같은 글씨가 복제됐죠. 자, 복제되었으면은 이거를 글씨를 바꿔야겠죠. 글씨를 자체를. 그때는 요겁니다. 요 키보드입니다. 키보드를 누르셔가지고, 터치하셔가지고, 글씨체를 바꿨습니다. 요 터치하십시오. 요 터치하십시오, 터치. 터치 상태에서 하면은 좌판이 밑에 키보드가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이걸 뒤로 가기 지웁니다. 지워가지고, 유튜브라고 쓰면 되겠죠. 유튜브. 확인. 확인 누릅니다. 그러면 유튜브가 생겼습니다. 유튜브 요거는 이제 앞에 글씨보다 약간 키웁니다. 약간 키울 때는 요거 눌러가지고 키우게 합니다. 색깔도 지금 같은 색깔이니까 저는 빨간 걸로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터치합니다. 터치하셔가지고 저는 빨간 색깔로 요거를 터치하셔가지고 위에 체크하면 됩니다. 그럼 바뀌게 됐죠. 일단 위에 글씨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는 옆에 유튜브 로고 화살표 있죠? 빨간 사각형에 흰색 삼각형 로고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로고를 로고를 가져오는 방법은 이 상태에서 홈 버튼 누르면 됩니다. 홈 버튼 누르 가지고 밖에 나갑니다. 로고라든지 이미지 이런 것은 네이버에 들어가면 많이 있습니다. 네이버 이미지를 활용하면 됩니다. 네이버를 터치하시면 위에 검색창이 있어요. 유튜브라고 치면 되겠죠. 유튜브를 치셔가지고 여기에서 옆으로 하면은 네이버 자체에 이미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지 터치합니다. 이미지를 터치하시면 밑에 보시면은
그 유튜브에 관한 이미지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네, 저는 여기 이미지 중에서 이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요게. 요거를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네이버에서 이거를 이미지를 다운받는 방법은 이 그림을 한번더 터치하셔가지고 크게 만드세요. 예. 이 상태에서 이 그림을 길게 누르면 됩니다. 길게 누르면은, 여기 보시면은, 내 휴대폰 저장 있죠? 예, 내 휴대폰 저장이고. 요거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은 요 그림이 갤러리에 네이버 폴더에 지금 저장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밖에 나가 보겠습니다. 그럼 다시 여기서 키네마스터를 실행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유튜브 로고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대체합니다.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여기에서 방금 다운받은 요게 로고를 가져옵니다. 요거 여기 있습니다. 터치하셔가지고 요겁니다. 요겁니다. 터치 체크 되갔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다시 터치하셔가지고 요거를 크기를 약간 줄입니다. 아, 그런데 문제는 자, 크기를 줄였습니다. 줄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뒤에 글씨가 안 보입니다. 이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왼쪽에는 더보기입니다. 요거를 터치하십시오. 요걸 터치하셔가지고 방금 선택한 그 그림 로고를 요 글씨 뒤편에 보내면 됩니다. 보시면 뒤로 보내겠죠. 뒤로 보내기. 요걸 터치하면은 요 지금 로고가 요 스마트폰 글씨 뒤로 갔습니다. 자, 다음에는 또 글씨를 만듭니다. 이번에는 제목 타이틀, 썸네일 쉽게 만들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이어 터치입니다. 여기서 텍스트 터치입니다. 네, 여기서 터치하시가 씁니다. 썸네일. 예. 썸네일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면 여기가 글씨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갑니다. 들어갔는데 글씨가 이것도 글씨체와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글씨체는 요겁니다. 요겁니다. 터치 체크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글씨 색깔 까만 걸로 하겠습니다. 까만 걸로 체크 까맣게 되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하니까 지금 현재 글자 정렬을 가운데 놔서 이렇습니다. 저는 왼쪽으로 정렬하고요. 또 현재 이 키네마스터는 글씨를 쓰면은 기본적으로 글씨에 그림자가 들어갑니다. 그림자가 들어가서 좋을 때 있지만은 이 까만 글씨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 아주 지저분해 보입니다. 이때는 글씨를 글씨 그림자를 없애주는 게 좋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메뉴에 가시면은 그림자 있죠. 그림자 요겁니다. 요거를 한번 터치하셔가지고 그림자를 없애주십시오. 터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글씨를 지금 현재 이게 가운데 정렬입니다. 저는 왼쪽 정렬 요걸로 해 보겠습니다. 왼쪽 정렬 됐습니다. 정렬. 예. 그러면 다시 체크합니다. 자, 이제 다 되었습니다. 터치해 가지고 약간 여러분 글씨체가 글씨 굵기 좀 큽니다. 저는 볼 때는요. 약간 줄이겠습니다. 줄이고 요 로고도 약간 옆으로 깎아요. 됐습니다. 요 정도로 할게요. 요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글씨 촬영 만들겠습니다. 글씨를요. 밑에 이원철 크리에이터 강사로 다시 만들겠습니다. 다시 레이어입니다.
T 글씨 있습니다. 아, 이번에는 글씨체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글씨체 변경은 A의 요구입니다. 터치 하셔가지고 한국어 터치 하셔가지고 한국어 중에 제가 또 좋아하는 글씨체가 BM 주화체가 있습니다. BM 주화체 요겁니다. BM 주화체도 좋습니다. 요걸로 바꾸겠습니다. 터치하시고 체크합니다. 하셔가지고 이번에 색깔도 바꾸겠습니다. 색깔을 까만색입니다. 까만 걸 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림자 이거를 제가 그림자를 빼겠습니다. 터치하십니다. 뺍니다. 그럼 글씨가 깔끔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썸네일 중에 글씨도 다 썼고요. 로고도 가져왔고 마지막으로 여기다가 우측에 제 캐릭터라는 게 넣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다시 미디어입니다. 제 캐릭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 있거든요. 터치 하셔가지고 여기를 이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터치 하시고 체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터치 하셔가지고 이거 좀 크게 확대하겠습니다. 확대하실 때는 여기 모서리는 누른 상태로서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은 제 이제 됐습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은 썸네일에서 일단 이렇게 하나의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프레이시키면 하나의 동영상이 됩니다. 동영상이. 그렇지만 여기서 동영상을 쓰는 게 아니고 제가 여기서는 요 그림을 쓰기 때문에 요 그림을 그대로 캡처하면 됩니다. 여기서 캡처하는 방법은 왼쪽에 있는 요게 있죠. 캡처 아이콘 요겁니다. 요거를 터치하시면은 내 갤러리에 요 보이는 화면이 그대로 그림을 한 장의 그림으로 캡처됩니다. 캡처합니다. 보시면 캡처 후 저장 요걸 다시 터치하십시오. 캡처 후 저장. 이렇게 해서 키네마스터에서 썸네일을 이렇게 만들어서 캡처를 해가지고 지금 갤러리에 저장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걸 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썸네일을 변경하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은 멸치라는 앱을 실행해서 썸네일을 만드는 법과 또 키네마스터를 이용해서 썸네일을 쉽게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